So busy. So many cars. Oh. Okay, can you bring it just below? Cover your mouth. Below the nose. See ya. Think you are a little bit up. Can I try this other side? Oh, hello. I'm really getting here. Okay. Okay, this is not easy. Thank you.
걸렸었거든요. 여기 지금 팀원 있을 때 사람들이 쳐다봐서 녹화하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해봅니다. 코로나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고 연말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뭐 아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못 나갔으니까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목이 먼저 간지럽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마른 기침? 보통 감기가 그렇게 시작하긴 하는데 감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 오미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셀프 테스트 키트를 받아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검사를 했는데 15분 안에 결과가 나와서 봤더니 음성이 왔어요. 그래서 아 그냥 감기구나 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좀 상태가 괜찮아져서 스케이트를 타러 갔었어요. 근데 스케이트 타러 갔다가 그날 밤부터 또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왜냐면 그때 좀 추웠기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 스케이트 타고 한 이틀을 일을 안 나갔어요. 아예 감기가 다 나오면은 나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안 나갔죠. 스케이트 같이 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친구 중 한 명의 남자친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근데 걔네 둘이가 같이 살거든요. 스케이트 타는 날 만났던 그 친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걔 남자친구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증상을 보이고 하니까 기침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걔네도 코로나 테스트를 그래서 예약을 했고 아 그중에 한 명은 열이 났던 친구 한 명은 셀프 테스트로 검사를 했는데 걔도 그때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하여튼 셀프 테스트는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좀 찝찝해가지고 음성을 받기 위해서 음성이었지만 음성이 맞겠지 하면서 이제 예약을 했었죠. 지금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검사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검사를 제한하고 있어요. 중증 환자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네가 증상이 있으면은 알아서 집에서 격리하라 이거예요. 검사 받지 말고.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검사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의 그 시간도 길어지고 예약하려고 하니까 한 4, 5일 뒤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자 하고 그때까지 낫겠지? 뭐 음성이 저는 양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 셀프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근데 검사 받기 전날인가? 룸메이트가 또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셀프 테스트. 근데 웃긴 게 룸메이트도 처음에는 음성이었어요. 셀프 테스트가. 근데 갑자기 제 생각에 한 2주 후에 갑자기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래 룸메이트 증상도 그냥 기침? 콧물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룸메이트가 양성 받고 그 다음날에 검사를 받고 검사 받고 한 이틀 후에 결과를 받았는데 양성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백신을 두 번 맞았고 증상이 없으면은 5일만 격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일만 격리를 했는데 5일 격리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걸리면 저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걸린 것만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 괜찮았어요. 버스나 아니면은 뭐 일터에서 손님 상대하면서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죠. 여기는 한국처럼 이렇게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 누가 확진자가 있다 해도 그런 걸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걸렸으면 알아서 격리하고 격리 끝나면 알아서 격리 해제하고 뭐 일을 하거나 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돼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제 이제 한국 친구들, 한국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제가 처음이라면서 어떠냐고, 아프냐고, 뭐 병원에 가냐,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 다들 묻는데, 여기는 뭐 치료를 할 게 없고요.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이제 뭐 타이레놀 아니면 에드빌 이제 해열제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좀 알아서 자가 치료하는 정도 아니면 뭐 감기약도 먹긴 하는데 제가 어디서 본 기사에서는 감기약 성분 그 이부프로펜인가 그게 코로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연구마다 다 얘기가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저처럼 기침을 하거나 목이 마르고 간지럽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물을 진짜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차가운 걸 잘 안 마셨고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걸 자주 마셨고요. 진짜 항아처럼 마셨어요. 화장실도 진짜 거의 한 20번씩 간 것 같아요. 하루에. 아무튼 너무 TMI인가봐요. 아무튼 물 많이 마시고 끼니도 잘 챙겨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잠 푹 자고 운동도 조금씩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게 빨리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번 양성이 뜨면은 한번 걸리면은 최대 90일까지 계속 양성이 뜰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바이러스 잔재가 몸에 있어서 그렇다나 뭐라나?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위험하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튼 걸리신 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막 죽을 것처럼 아팠다 이런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거의 다 제 또래 뭐 20대에서 30대 이런 친구들인데 대부분 기침하고 열나고 아니면 목이 아프거나 다 그랬던 정도예요. 아 그리고 셀프 테스트는 정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보시길 증상이 있다면 왜냐면 제 친구 한 명은 셀프 테스트를 처음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양성이 나왔었거든요. 뭐 제 동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확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해보고 판단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17분이나 얘기했어요. 여기서 얼마나 영상을 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럼 이만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